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맛있어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구미도 인사해요. 구미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 인사해줘요. 여보세요? 근데 제가 인사를 이렇게 또 작게 하냐고요. 아시죠? 바로 몰래카메라입니다. 제가 진짜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일단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공차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짜잔. 제가 인터넷으로 시켜놨거든요. 자, 이겁니다. 원래 이거를 엄청 큰 비닐에서 삶아갖고 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들어갈 음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자주 마시는 밀크티인데 이거 넣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몰카를 해볼 거냐면 제가 만든 이 밀크티를 마리아가 공차로 구분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우리가 일상 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아, 국민이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 어, 아빠도 왔다, 아빠. 국민. 마리아님, 오늘 왠지 좀 피곤하고 이런 게 좀 뭔가 마시고 싶지 않아요? 뭐야? 제가 좋아하는 거. 공차? 지긋지긋한 공차? 아니. 아니, 끼아님이 공차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맨날 사달라고는 잘 안 해요. 맨날 사달라고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영상에 이런 그 소재 그 때문에 공차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오세요. 국민이? 아, 좋죠. 마리아님 뭐 드실 건데요? 저 항상 먹는 거. 그 블랙 밀크티? 네. 들어간 거? 그럼 저는 그 흑설탕 들어간 거. 아, 흑설탕 맛있죠. 네, 그거 사오세요. 뭐 그, 바꿔먹을 게 없습니다. 괜히 또 그거 먹고 싶다. 그 할인 꼭 받아오고요. 아, 네. 국민 아빠가 공차 사온대, 공차. 우와. 아빠가 나갔어. 오늘 슬슬 풀리는데요. 그럼 오기 전까지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미리 좀 녹여놓아야겠어요. 구미, 이거 봐봐요. 갔다 오는데 한 20분 걸리거든요. 미리 천천히 준비하면 됩니다. 자, 구미 이거 뜯어줘요. 자, 꽁꽁 얼었죠? 구미 신기해요? 이거 차가운데 한번 만져볼래요? 헉, 잠깐만. 구미, 이렇게 브이 해봐요, 브이. 구미. 브이. 잘하네요. 브이. 그럼 네 살? 구미 몇 살? 네 살? 어, 구미 몇 살이에요? 네 살? 마리아 꼭 까먹고 돌아온다니까요. 어쨌든 이건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자레인지 돌려볼게요. 네, 전자레인지 넣어요. 1분 30초를 돌립니다. 돌리는 동안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이렇게 말 수가 없어요? 구미! 잘한 거 있잖아. 꺼! 꺼! 요즘에 국민이가 바지를 안 입으려고 해.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있어요. 국민 나와봐봐. 바지는 안 입는데 양말을 꼭 신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리를 한번 다쳤었거든요. 그런 뒤로 다 나았는데도 양말 안 신으면 아프다고 생각하나 봐요. 국민 양말 벗어볼래? 왜 양말 벗자. 아, 이렇게 쉴 때요. 알았어 알았어, 양말 안 벗을 거야. 미안해. 그럼 바지 입자. 바지도 안 돼? 이게 뭐 버버리맨이야 너? 됐다. 한번 가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지? 짜자잔.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짜 탱글탱글합니다. 요거 넣으면 돼요. 이따 이거는 몰래 좀 숨겨놓을게요. 사실 이게 준비 과정이 다기 때문에 마리아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게요. 어, 지금 마리아 오는 소리가 들려. 차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카메라 켜고 자연스럽게 기다려볼게요. 잠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잠깐,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진짜 그냥 오지! 잠깐. 아니, 밖에서 왜 무섭게 이걸 두드려요? 아, 진짜 놀랬다. 어머, 깜짝 놀랐어. 아니, 지금 오는 소리 들었는데, 맞지? 지금 아빠가 오고 있어요, 구미. 그죠? 아빠 왔다, 아빠. 구미, 아빠 왔어요, 아빠. 짜자잔! 와! 맛있겠다. 아, 그 국민이 그 위에서 옷 좀 갈아입혀줘요. 옷 좀 갈아입혀줘요. 2층에 옷 있어요? 어디 있어요? 2층에. 예! 지금 자연스러웠죠? 지금 이제 빨리 작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뜯어서. 근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껍질을 어떻게 속여야 되지? 얘를 자연스럽게 구멍을 뚫어갖고 빼야겠어요. 벌어진 거는 좀 눈치 못 채겠지? 제 시간이 너무 없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일단 여기다 다 옮겨놔. 빨리 빨리.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정도 완벽하지 않나요? 준비해둔 버릇을. 오, 좋아, 좋아. 이제 만들었고. 레시피는 이게 다예요. 펄을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고, 얼음 넣고, 그 다음에 이 대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가 그냥 이걸 부어줘요. 대박. 색깔 완전 비슷해요.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지금 양도 비슷한 거 보여요? 진짜 대박이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일 걸리는 게,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모르고 잘못 뜯어준 데 놓고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해야겠어요, 대충. 제 자연스러운 연기 한번 기대해보시죠. 국민이 다 안 됐어요? 지금 영상 일단 마무리 찍어야 되는데 빨리 내려와요. 찍어봐라고요? 또 뭐 찍어봐라 해서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요? Are you the monster? Not me! Not me! 미가 미 발음 되게 잘해요. 전... 난 미 아까 잘했는데, 그치? 미 이래요. 미. 오, 잘했어요. 네. 와. 저기요, 옷 갈아입으러 입으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려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자꾸. 아, 그러면 일단 공차 하나 마셔요. 옷은 나중에 갈아입고. 공차 먹어야지. 미 마시러 가자, 가자. 갑시다. 티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티타임. 네. 뭐야? 응? 제 거 아니에요, 이거? 나도. 어? 아니 그냥 맛있어. 아, 뭘 뺏어 먹기 없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뜯다가 이거 약간 아, 뭐야 진짜. 이거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한 입 먹었다니까요. 한 입? 이미 더 먹어봐요. 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펄 안 들어갔어. 맛있어요? 맛있어. 역시. 근데 여기 펄이 많냐 이거? 아 그래요? 되게 많이 준 거 같네? 뭐 펄 추가했어요? 펄 추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아니 거기 매장 직원분이 저를 알더라고요, 말치는. 아 진짜요? 네. 다음번에는 미리 얘기하면 많이 주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 아빠 평소보다 더 맛있어요? 정성이 들어갔네. 펄 맛이 왜? 좀 달라요? 각자 다르지? 아니, 펄이 맛이 없어요? 맛있는데? 이거 먹어볼래? 공짜는 다 같은 맛 아닌가? 펄 먹는 거 아닌가? 마련이 이거 멀리 야금야금 먹고 있는데? 자, 국민이 거. 왜? 어, 이거 약간 이 모습 제가 어디서 본 거 같아요. 뭘 봐요? 마련이 막 괜찮아요, 진짜? 맛있는데? 이건 뭐지? 뭔데 이거? 제 헬스 그건데? 뭐야 이거? 아, 진짜 몰랐어요? 뭔데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바꿔놓은 거잖아요. 뭐야 뭐야? 그게 진짠데? 맛 차이 어때요? 왜 이게 더 맛있는 거지? 아 진짜 몰랐는데? 아 진짜 만들었다고? 뭘로? 이게 되게 레시피 간단하거든요. 맨날 먹잖아요 제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네, 이렇게 팔아요. 펄을 이렇게 직접 해갖고. 되게 부드러운데 이거? 잠깐만, 이걸로 흑설탕 버블티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흑설탕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우유랑 흑설탕을 15분간 녹여갖고 하면 된대요. 아 그냥? 네, 저 봤어요. 아 그럼 흑설탕 버블티가 된다고? 흑설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흑설탕 버블티 만드는 겁니까? 네, 와 진짜 흑설탕 사왔는데 사오는데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 이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거와 비율과 똑같이 여기 물을 담으면 되거든요. 자, 이 정도면 약불이죠. 자, 물 넣고요. 이거를 근데 15분간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민이가 사라졌습니다. 구민이 어디 갔지? 우리 구민이가 어디 숨었지 지금? 어, 저는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구민이가 어디 갔지? 구민이 어디 갔지 진짜? 구민이 어디 갔을까? 예! 으아! 으아! 잡았다 구민! 이거 보세요. 지금 약간 점성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더 점성이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마리아님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보세요. 오. 네, 끈적끈적한 느낌 들죠? 이거랑 버블을 좀 섞어야 돼요. 타피오카 벌이랑. 이거를 여기 넣어서 좀 식혀줄게요. 맛있나? 이거 먹어볼까? 어때요? 맛있는데? 괜찮아요? 네. 이것만 이게 살짝 뜯고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2분 30초. 아이고. 우리 집에 예쁜 컵 없나? 여기 있잖아요. 저는 약간 플라스틱 말고 감각적인 컵 하고 싶거든요. 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죠? 네. 맥주컵이긴 한데. 띠! 자, 완성됐습니다. 뭐예요, 그냥? 짜잔. 너무 잘 녹았다, 그죠? 이거에다가 넣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한번 섞어볼게요. 아, 원래 하나를 다 넣어요? 네, 이거 아까 하나 다 넣은 거예요. 그냥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보세요. 이제 모양을 내야죠, 이제. 마리아님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거기다 그거 넣어주세요. 일단 잘 넣어보세요. 얼음 한 절반 넣어주시고요. 느낌 있어. 이제 우유를 넣어주십시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적으로. 여기 봐봐요, 느낌. 이런 느낌. 느낌 있어. 설탕 같아요, 진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깐만 들고 기다려보세요. 뭐요? 너무 대량으로 산 거 아니야? 제가 약간 딱 큰손이거든요. 이제 한번 꽂아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우와. 와, 느낌. 저는 위쪽만 살짝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뭔데요? 진짜 흑설탕 맛있나요?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고요? 맛있죠? 맛있네. 우리 이제 집에서 해먹어요!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성공이네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 오히려 조금씩 더 틀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네요. 맛있다. 아우, 대박입니다.